과일. 이건 뭐예요? 지금 들고 계신 거? 커피하고 이거 과일 주스 가는 거예요. 아, 사과가 막. 사과? 이야. 사장님이 15,000원에 낙차 받음. 야, 사과가 생각된 거라 생겼다. 아니, 이게 버리지 말고 15,000원에 낙차 받아. 네. 강제경. 강제. 얘는 진짜 좋은데? 잘생겨졌는데 갑자기? 바나나가? 예? 좋은 건 언니다. 나도 집에 가져와요. 바나나는 우리 집 좋아해요. 하고 이따가 거기서 돈 내면 될 것 같아. 나 바나나 나도 좋은 걸로 줘. 언니 것처럼. 이거 너무 되기만 안 돼. 언니 것처럼. 좋아? 그냥 막 좋다고 하지 말고. 좋아?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자. 오늘 사진장 이것도 이쁘고 있어요. 사진장. 그러니까 그 자연석이죠. 네, 자연석. 한라산. 아, 저거 우리 거야 나. 정말 우리 스텝이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 고창 풍물옥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104번째고요. 오늘 토요경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4월 18일 고창 풍물옥션 104번째 경매 진행을 맡은 김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로나19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뭐 소장가들 많이 안 오셔도 또
출발하면서 또 판매 방송을 겸해서 또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판매 방송을 겸해서 또 현장에서 낙찰할 수 있으면 낙찰하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바나나 아까 바나나. 바나나 안 바나나. 바나나 안 바나나 한번 출발해 봅시다. 바나나 한번 할까요? 오렌지에 바나나 안 바나나. 아 바나나겠구나. 벌써 포장까지 다 해갖고 잤네. 수분했어요 박스에서. 요새 이제 뭐 고참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시즌이니까 또 집에서 뭐 또 드셔야 되니까 과일은 드셔야 되니까. 자 바나나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미리 손 들고 있어요. 수입 과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콜가루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7차? 네. 예, 네, 7차. 그래. 바나나 필요하신 분? 자, 콜가루 가겠습니다. 자, 7차. 자, 7,000원. 보니까 저거 꼭 사셔야겠죠. 아까 생과일 주스 드셔오셨잖아. 또 가끔 뭐 나오는 뭐 농산물도 사시고 나물도 좀 사시고 해서 또 집에 가서 즐거운 저녁 식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고창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 또 관광 상품, 세계 풍물, 앤틱 소품, 인테리어 소품.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또 소장과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추억 마켓 행복 장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동 인구가 적고 그러지만은 조만간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그러면은 재미있는 그런 경매 장터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 입구에 있는 고창 선물 옵션입니다. 오렌지 두 개를. 갑자기 회장이 오렌지? 갑자기 회장이 왜 오렌지? 자, 오렌지 두 개. 회장님은 누가 옆에서 까줘야 되는데. 응? 응?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또 하나 팔고, 또 하나 팔고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있습니다. 큰일 났네. 자, 먼저 보겠어요, 지금. 아, 우리 회장님 정말 멋지신데? 회장님이 오렌지 사서 선생님 드리잖아. 요거 한번 드려드리면 볼까요? 바쁘시네, 우리 시장 상인 준치성님 바쁘시네, 왔다 갔다. 자, 시절은 봄인데, 제유년에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개유년에 그린 가을 풍경 같아요. 그냥 쑥 뽑았는데 그림 이렇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을 풍경이네요. 만 주당에 주당. 네? 주당. 서당이야? 주당이야. 주당이. 어디 뭐 아침 가을 풍경 같아요. 가을 풍경이네요. 그죠? 아, 강가에 감이 익어가는 그런 가을 풍경 같아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만 가겠습니다. 만. 멋진데? 자, 만 번 계시면은. 랭큼 넣어요? 같이 한번, 요거 이제 가을 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자기 한 점 올리겠습니다. 자,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민속화가 되어 있는 무슨 풍경? 어디 물레방앗간 같아요. 자, 소나무도 있고, 물레방앗간 풍경인데, 양각이고,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만 원짜리 그거 좋아해서 내가 다음에 갖고 줄게. 그 풍경. 아, 그림? 내가 나 돈이 안 됐으니까. 아, 이게 이제 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 만 원짜리. 만
자, 아니, 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볼게. 옛날에도 넣을 수 있는. 자, 2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3만, 5만. 네. 자, 2만, 2만. 뭐, 이제, 여기, 어, 작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찢겨서 아쉬운데, 그림은 좀 격이 있어요. 자, 2만, 2만, 2만. 만 원에 안 될,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자, 그럼 2만. 내가 호주 살까? 만 5천? 자, 만 5천 되겠어요? 15,000 내야지 뭐. 네, 15,000. 15,000. 나 자네들 뭐 하신다. 일단 제가 넣는 걸로 하고, 이게 2만 원 뭐지? 이거. 응? 이거가. 어떤 거? 오렌지. 아, 오렌지는 저쪽 사장님 거죠. 김치선님 거. 자, 이거 이제 선생님 갖고 가셔서요. 이거 이제 뭐 15,000원. 아, 15,000. 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인가? 안책인가? 자, 도자기 하나 가겠습니다. 양각이고, 자, 어디, 물레방 앞과 통경이 잘 그려져 있는, 자, 도자기입니다. 그,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작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노래의 그림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도자기 하나 가겠습니다. 이쁘네요. 자, 밑에 작가 한번 볼까요? 아, 신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간인도 잘 들어가 있고, 와, 이뻐요. 밸런스도 이쁘고. 자, 한번 출발해보시죠. 2만 가겠습니다. 도장 2만, 2만, 3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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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나왔습니다. 자, 3만에, 하나, 둘, 셋, 50만 원이요. 아, 적당히 받으시죠. 한 30만 원만 받으십시오. 자, 요거 이제 화조도가 아, 잘 그려져 있고, 철화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주둥이, 부연부가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살짝 어디가, 한번 봐볼게요.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앞목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가마유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상태는 좋고, 재밌네요. 화병으로 보셔도 될고, 연대, 뭐, 연대요. 연대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요 느낌으로 가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디자인 자체가 철화가 잘 들어가 있고 화조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사도 잘 들어가 있고 매화꽃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2만 가겠습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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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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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2만 5천, 2만 원이면 안 될 것 같아. 2만 5천, 2만, 2만 5천. 자, 주인 없을 때, 자, 2만 8. 아, 5만 원 적혀있는데? 조금 잘 보이시나요? 자, 이거 이제 스님 묵기로 하나 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재밌네. 아, 이거 이제 개구리, 연꽃에 개구리가 잘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제 현판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밸런스 잘 잡혀있고. 바탕은 쪽나무고요. 네, 재밌습니다. 자, 목걸이 달아서 바로 그냥 걸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글씨 하나라도 잘 써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반생, 보세. 금액을 알고 지금 찍는 것 같은데. 자, 이것도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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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2만 안 계셔요? 이게 이제 거래된 가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지가 하루밖에 안 되나? 이거 애매하다. 날리면 혼날 것 같은데. 볼까요? 제가 이제 설매 형님 2만 5천 했는데 아파한 것 같아요. 자, 요 한번 엉덩이가 예쁜 발레리나 동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래된 발레리나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이 정도 되면 뭐 한 70점 될까요? 자, 이건 2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만, 2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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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감사합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안 계세요? 옛날엔 다 뭐 한 이거 7, 8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자,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안 계시면 3만 5천 안 돼요? 3만 원은 드렸는데. 3만 5천. 우리 조치 형님 3만 5천? 아니, 드려, 네, 드려, 드려. 아니, 3만 원에 드려요. 그 전에 뭐 하셨으니까. 안 대표 그거 다 뺏어가려고 마음먹고 조치 형님이 트럭을 몰고
제가 3만 5천 원에 황 교수님한테 샀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뭐 그 유명하신 전국구 정화장군님이 차를 안 갖고 제가 차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많이 보셨어요, 역가이드. 근데 이 역가이드는 어디 대장간에서 땜물이 잘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간만에 옆판도 옆판도 잘 상태가 아주 좋아요. 얼마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여장수가 옆판을 사가지고 얼마 못 오고 그 가이드 녹슨 거야? 쓰지 않아서? 같고. 자, 이것은 요거 있어야 되는데 치는 게 이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장수도 고마워. 진다.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가위가 좀 매력적이에요. 그죠? 가위가, 근데, 최근 가위가 아니라 좀 매력적이에요. 자, 출발해. 자세 아주 좋아요. 거의 뭐 각설이 구경 온 그런 자세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3만 가겠습니다. 3만? 3만? 2만? 아, 이거 잘 넘어가다. 3만? 5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 가입값이 있어요. 3만, 4만. 자, 3만, 4만 안 계셔요. 자, 3만, 4만. 4만, 4만. 요 가입가 한 3만 5천, 4만 했던 것 같아요. 요 옆판이 1만 5천 정도.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한 5만 된 것 같은데, 자, 한번 4만 찾아보겠습니다. 4만. 추억의 옆판 가위 4만? 4만 안 계셔요? 네? 제가 4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인터넷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할까요? 그럼 뭐 할까? 제가 7만 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DP도 딱 이뻐요. 아니, 요 가위. 옆판을 벽에 붙이고, 요 가위가 사용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땜물이 올라와가지고, 재밌게. 4만원 넣었어요? 예,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다 보셨어요? 네,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걸려보면 되고요. 자, 이거 뭐, 전 차 잘 모르는데, 차 마시기만 한데, 뭐, 이거 상당히 좋은 차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차가 세 자. 티벳 차라 그랬던가? 그래, 요 정도 차 되면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자, 뭐 티벳 장차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티벳 장차. 그리고 뭐 1년 내내 차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상태는 좋고요. 뭐 포장도 좋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티벳 장차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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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염 하나 가겠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은 요 차 하시는 분은 뭐 3만원도 파시고 하신다는데 자 만 가보겠습니다. 차염 요새 뭐 봄 되고 그래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차 드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백년잎차네요. 봄에 가는 비 백년잎차. 봄에 가는 비 왜 그 연잎차가 봄에 오나 여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연잎이 안 올라오는데. 자, 봄에 가는 비처럼, 뭐 그런 부드러운 맛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자, 연잎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뭐 하나에 만 원씩 하는데, 자, 두 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개만? 만 드려도 될까요? 뭐 누가 아까 돌 관심 가지셨나? 돌? 양 대표님도 뭐 대표적으로 물건을 그 사가지고 싸게 파는 것이 또 취미시니까. 자, 이거 재밌네요. 자, 절단석이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 뭐, 정원 같은 데 놔놔도 될 것 같고, 수반에 잘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석, 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 2만, 2만, 만 5천, 만 5천, 만 5천, 만 5천, 예, 만 5천, 하나, 둘, 셋, 5천 사이에 갈렸네요. 자, 만 5천, 이거, 어디 금물에 한번 잘 깔아가지고 놓으시면은 목표가 안 했고 아 수반에 잘 해가지고 이것도 해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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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사장님한테 우와 우와 자 요건 아까 그것보다 아이고 아
돈이 좀 강제인 것 같아요. 자, 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쁘네요. 뭐 수건이 하나 있으면은 서비스를 하나 드리고 싶다. 금머리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5,000. 예, 15,000.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번제랑 한가요? 왕사장님은 수수료만 까지는 거예요. 3만원, 두 개에서 3만원 샀는데, 3만원 날리면 수수료만 까지는 거예요. 아니, 항상 그래. 저기만. 자, 이거 이제 뭐, 바로 제가 잘 아는 조목수께서 짜신 거예요. 소당별로. 이렇게 해서, 뭐, 그림 치셔도 되고, 나는. 죽는 날거리. 자, 이마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이마 가겠습니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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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네 개 같이. 자, 3만 가보겠습니다. 3만. 몽땅 3만. 3만? 할 때 어떻게 살지 알지?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4만. 이렇게. 3만? 아, 그렇게 끊어야 돼. 응? 아니, 뭐, 요 정도 되면 최소 그냥 한 짝에 3만부터 출발해요. 문자로. 기본적으로 3만 출발.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문짝을 모으는데 문짝만 좀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뭐 앞가지를 구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 놓으면은 안 가져가셔 또 보고. 금액이 안 맞고 또 컨셉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3만, 3만. 요거는 조금 직사각형으로 세로형 모양이고, 바디까지 있고요. 자, 3만. 유아. 우둘투둘. 유아. 3만. 3만.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봅시다. 머리가 보니까 아 화면이 안 잡히나? 일단은 카메라를 좀 끄고 이게 좋은데? 그냥 네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뭐 연대가 좀 있어 보이는데 뭐 보관 상태가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뭐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뭐 가을 풍경 같은데 뭐 기억이 날고 가을 풍경 같아요. 우리나라 거 같잖아. 작가가 누구예요? 작가가요? 아니 작가는 이거 돋보기 갖고 가야 되는데. 산이래.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 가겠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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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 만 오천, 만 낙천. 액자에 집어넣었다 하면은 아마 이 그림을 받으시는 분은 아주 소중하게 받았던 그림 같아요. 네. 자, 액자가 3만원 안 줘요. 잉어가 뭐 다산도 상징하고 등용도 상징하고. 어, 등용, 등용주네. 잉어가. 그러니까 뭐 수험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출세를 원하거나 뭐 이렇게 애들, 뭐 다산도 그렇고.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잉어 다섯 마리,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2만? 뭐, 한 마리에 뭐, 3만원이야? 안 팔아. 안 팔아. 응? 자, 2만 더 내시면은, 이거 내리겠습니다. 그, 이 중국, 그, 누구지? 태우, 여자, 태우, 서태우? 네. 서태우이, 그 시절에, 여자들이, 그, 스프링에서 놀던 그, 풍경을 지금 그리고 수중 장요라고. 수중 장요. 그 뒤에서 나온 거니까. 그 글귀에서 따온 거구나. 화제를 거기서 가지고 왔구나. 자, 이것은 이제 옥으로 돼 있는 옥으로 돼 있는 옥으로 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화병이고 뭐 장미를 표현하든지 목단을 표현하든지 케이스가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또 이제 누가 관심을 가졌던 분이 계신데, 자, 이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마, 이마. 자, 화대 하나 가겠습니다. 자, 아, 재밌는 화대네요. 이렇게 뭐 하나씩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만, 만, 만.
뭐 다 드셔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산 가격이 있는데요. 출발은 만 해보겠습니다. 만, 2만, 2만, 만 5천. 저는 2만에 샀어요, 사실. 우리 삶의 사장님 특허품인데. 자, 2만, 만 5천. 만 5천. 자, 이거 이제 미사용이고, 이거 뭔지 아시죠? 옷걸이. 그냥 피스만 두 개 딱 양쪽에 박으시면 돼요. 자, 자 피스만 박으시면 되고, 원목, 목걸이 미사용이고요. 여기 해서, 뭐, 팬티, 양말. 양말, 팬티, 양말. 왜 느낌이 실한 것 같아? 자, 거시면 돼요. 자, 만. 한 핸드핀이에요, 한 자, 만. 만. 만도 안 들어서. 그러면 아웃이야. 아웃이야. 자, 그러면. 만. 성경소리도 아셨어요. 만.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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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팬티 받고 내려오고 가야 돼요.